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국무총리 대안을 수락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영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정세균 후보자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은 정부의 작은 정책 하나하나에 우리 국민의 뜻을 담는 데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야당에게도 요청합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그리고 인준 동의 과정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4+1 협의체 원내대표도 회동을 했습니다만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토론했고 일정한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루어졌습니다. 애타게 협상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국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었습니다. 벌써 수많은 예비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 그룹도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산 구수 법안, 민생 법안, 그리고 정치개혁, 검찰개혁,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이런 법안까지 함께 처리하려는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피커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단단히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정말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 침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제도 불법 시위대를 국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귀를 의심할 만한 풍언을 쉬지 않고 퍼붓기도 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막은 공권력을 향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고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작성했다는 집시법 해설서는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에게는 문의상의를 끌어내겠다고 진짜 마구잡이식 언어폭력도 퍼부었습니다. 4+1 협의체를 향해서는 투표권을 훔치는 도둑놈들이라는 이런 막말까지 해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을 향해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불만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국회를 마구 휘젓고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입법 조사원 자격을 부여해서 마음대로 국회를 출입하게 하자는 정말 어이없는 이런 제안도 했다고 들립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딱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몸은 여의도에 있지만 마음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며칠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버렸고 보수를 자처해야 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정당이다, 공당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태극기 부대의 극우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오기의 정치, 증오의 정치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중대한 불행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한시 바삐 의회 민주주의